이번 시간에는 파워 디렉터 18에서 우로 템플릿을 디렉터존에서 회원을 가입하고 다운 받는 방법, 그리고 정용하고 편집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이 초기 화면에서 무엇이다. 비디오 오버레이 PIP 개체 룸을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해보면 쭉 놓으죠. 모든 컨트롤, 모든 콘텐츠 부분, 무릎 템플릿 하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보면은, 입자 룸에 보면 모든 콘텐츠를 클릭해보면, 무릎 템플릿 하는 아이콘이 또 있어요. 그리고, 변환 룸에도 보면은 모든 콘텐츠를 눌러보면 무릎 템플릿 하는 방법, 아이콘이십니다. 자, 무릎 템플릿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해보면은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좀 컴퓨터 속도가 느리네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보면 PIP 객체, 정적 객체, 모션 객체, 브레인 객체 선택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 PIP 전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자룸을 클릭해보면요, 쭉 녹음입니다. 이어서, 입자룸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타이틀룸으로 보면 타이틀 셋터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비디오 콜라조, 전환 효과, 쭉 매직 스타일, 뭐, 다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이 로그인이 돼야 됩니다. 디렉터 전에 로그인 돼야 되는데, 로그인 하는 방법 보이시다. 회원을 첫째 가입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클릭해보면요,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이 뜨는데, 지금 이메일 주소는 저 이메일 주소입니다. 패스워드가 이기고요. 자, 이건 제가 가입되어야 돼. 요런 화면이 뜹니다. 이 가입 안 된 사람 요런 화면이 안 뜨고, 여기 회원 가입. 기존 가입된 사람은 요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런데 가입 안 된 사람은 이런 화면에 안 뜨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회원 가입을 클릭해 보시다. 클릭해 보면 페이스에서 디렉터 존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할 수 있고, 기존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사람은 기존 페이스북 계정하고 누릴라가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 한번 받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디렉터 존 계정을 새로 만들 번호 여기서 클릭해서 보면은 이메일 주소, 별명 하는 거는 뭐 자기가 뭐 저 같은 거는 뭐 자바초, 룸바초 이런 거 씁니다. 패스워드를 하고 패스워드 제 입력 확인하고 또 생용원일 지역 국가 있지요. 이 모든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확인을 누리려면 됩니다. 회원이 가입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 계정 가입되실 적에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로그인 이거를 이런 화면에 뜨지요. 페이스북으로 계정이 있으면은 요거로 접촉하면 되고요. 아닌 분은 계정을 따로 가입했으면은 확인을 다 기입하고 확인을 누리려 봅니다. 확인을 누리려 보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 요런 화면 뜨면은 PIP 객체 가면 전체가 다 뜹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정적 객체 루저 밑에 선택, 모션 객체, 프레임, 페인트, 애니메이션. 정적 객체면 정적 객체만 딱 뜹니다, 요래. 뜨지요? 여기서 또 입자룸에서도, 그걸 뜨지요? 근데 이제 스타일은 모두 일반 졸업 아이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렬 다운로드를 클릭해보면, 다운로드 많이 받은 순, 즐겨찾기에, 를 많이 한 순, 조회수, 이렇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된 게, 있는 것이 금주금만 할 것이냐, 이번 달 거 할 것이냐, 올해 전체 할 것이냐, 모든 기간 다 나타나도록 할 것이냐, 모든 기간 다 나타나면 이런 전체가 다 나타납니다. 정렬 기준은 이제 뭐냐, 16대 9로 할 것이냐, 화면 비율입니다. 16대 9를 보통, 여기서 선택하는데 보통 보면 유튜브에는 16대 9를 누르려면은 16대 9 화면만 나타나지요. 예,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변환 효과도 늘려보면 여기서 딱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에 이어 보면은 커뮤니티를 클릭해 보면요. 밑에 템플릿 제작자, 인기 비디오 제작자, 많은 구독자 뭐 이런 오죠. 템플릿 제작자 하면 자 많은 구독은 많은 구독하겠다고 설정된 사람이 많은 그 순서대로 나오고요. 인기 비디오 제작, 인기 비디오 제작자 순으로 템플릿 제작자. 이 템플릿을 두 번을 따오면 템플릿 제작자 눈을 보시다. 눈을 보면 이시다. 가장 많이 업로드된 템플릿이지요. 요 맛으로 갖다 대본 최다 다운로드 작품 제작자, 최다 절규 찾기, 가장 많이 업로드된 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검증할 것이 이 선택을 요를 맛으로 갖다 대보면 오늘 검증 이번 달 올릴 거 모든 기간 거 나타낼 기간에 오늘 그 오늘 올린 것만 나타납니다. 검증구는 검증구만 나타나고 이번 달은 이번 달저 나타나고 올해는 올해 금년도 거 모든 기간은 그분이 올린 모든 겁니다. 타입은 보면 여기서도 모두 타입은 모두 가면 템플릿 올린 전체입니다. 정적 개체 모션 객체 프레임 페인트 애니메이션 입자 효과 타이틀 DV 아바타 뭐쭉다 나오죠. 이 선택에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해봅시다. 그럼 이어서 이래, 이 사람들이 올린 겁니다. 헨리, 제니, 그리, 김백세, 뭐, 이분들이 올린 겁니다. 쭉 보면 스크롤 해보면요. 쭉 가지요. 912번까지 가지요. 이번에 또 나옵니다. 1번에 나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사람 클릭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헨리 이분이 올린 거를 템플릿 216개 올리십니다. 금주에. 그죠? 그리고 이번 달에 해보면 916개 나오지 탭에 916개 나온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 거로 모든 기간 다 해보면 67,953건이 올렸습니다. 이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이제 하기 위해서 검증구만 해보세요. 검증구만 이렇게 해보면 216개예요. 그죠? 근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것만 해봐서 오늘 걸 눌러보면 이 사람이 26개입니다. 26개인데 자 역시 이 사람 거를 마우스로 갖다 놓고 클릭합니다. 클릭해보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활동입니다. 이건 활동이고 탭플릿 이거를 누지랍니다. 탭플릿 다운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탭플릿 데이터를 누지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 컴퓨터가 좀 많이 속도가 느립니다. 이거 왜 느리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설명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치기에. 자, 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닫기 하고요. 자, 선택여 있죠? 선택을 클릭하면은 여기 활성화되지요? 요거를 누르면 전체에다가 선택돼 봅니다. 그러면 이분 지금 저 오늘 올린 거 26개를 다 다운받겠다 이 말이에요. 다운 해보면요. 요 다운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게 뭐. 그런데 체크를 요 해제합시다. 체크를 해제해보면 요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요 중에서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겠다. 그럼 받고 싶은 거 체크하면 돼. 요거 체크하고 요거 받겠다. 요거 체크하고 요거 체크하고 예? 또두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 이거 좀 괜찮네. 이래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이거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누리랍니다. 다운로드를 누리려면 어떤 저 하나만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설명시키기 위해서 자 취소를 눌렀습니다. 자 어떤 거 하나만 다운받아 봅시다. 다 다운받아 솔직히 하나 받아 둘 받아라 똑같은 결과를 옵니다. 이거를 다운받고 싶다면 요 다운 이것만 체크해가지고 하고, 다 받고 싶다면은, 취소를 누르고, 선택해서 전체를 다 하고, 그리고 다운로드에 누르면 되고, 자, 그러고 이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선택 누르고, 요것만 다운받겠다. 그러면, 요 하나만 다운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다운로드 아래 화살 보이는 거, 요거를 클릭하면은요, 요런 화면이 뜹니다. 그죠? 요 지지로 깔립니다. 지지로요. 지금 깔리게 되어 있죠. 깔립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받는 방법입니다. PIP 객체만 요것만 받겠다 하는 것도 PIP 객체. 그 중에서도 모션 객체만 받겠다. 모션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선택을 누리려면 선택하면 이것을 선택해서 여기 활성화되죠. 이렇게 하면 전체 다 선택이 돼 봅니다. 템플릿 이 사람이 이 187개가 다 한목 선택돼 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다 받아지겠죠. 다 받아집니다. 근데 예, 여기서 일정을 하나만 하겠다. 그래서 선택을 누리랍니다. 선택 하나, 이거를 선택하겠다. 안 그러면 이거를 선택. 이 선택 행위를 해제하려고 하면 한번더 눌러보면 되겠지요. 예,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아까와 같은 똑같은 방법 이런 게 뜹니다. 그럼 다운로드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방법은 가르쳐드리고요. 자, 제가 여기 보면, 다운로드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예, 입자룸에도 있고, 입자룸에 한번 봅시다. 입자룸에서 모든 콘텐츠는 내가 다운받은 거, 사용자 지정한 거, 3D 유사 일반 이거 전체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합치면은 네 개를 다 합치면 여기 804개가 되겠죠. 자, 이게서 내가 다운받은 겁니다. 다운받은 하면서 봅시다. 다운로드 한 후에 사용자 지정해라는 거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다운로드 받은 이 개체를 갖다가 트랙에 타임라인에 갖다 놓고 수정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저장하면 사용자 지정 여기에 항목에 들어갑니다. 자, 보시다. 자, 지금 다운로드 방법 적용하는 방법.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 다운 받았습니다. 이 받은 중에서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해 봅시다. 보이시죠? 설명이 이해가 쉬운 거를 하나 해 봅시다. 어떤 거를 할까요? 자, 보시다. 뭐 어떤 거를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다그 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거 다 다운로드 받은 거는 디렉터리 존에 가입된 사람이 업로드 시 남깁니다. 디렉터리 존에다가. 자, 여기서, 보시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다. 클릭해가지고 트랙이 갖다 놨습니다. 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화면 전체를 꽉 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로 우리 화면 전체 꽉 차겠지. 요래 꽉 찼습니다. 자, 폭을 좀 높여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적용하지요. 자,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면요. 도구 들어가면, 이건 아니죠. 디자이너. 이거를 누르셔야 되고, 디자이너 이거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됩니다. 또, 디자이너 해야 되고, 더블 클릭해도 똑같은 거기 나타나지요. 자, 화면에서 봅시다. 뭐, 속성이 있고, 속성은 우리가 뭐, 따로 자기가 적용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 모션은 적용 안 할지, 이거. 모든 유형, 이어서 모두 하는 전체 모션, 사용할 수 있는 기기고요. 기본값, 사용자 지정, 뭐, 그런 종류가 있죠. 자, 이거는 모두 개나서 이거 다 떴습니다. 다할수 있는 거라. 이건 전번에 모션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이런 지금 이 아이콘에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로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을 누리려면 뺑뺑 돌아가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화면 매체로. 그러면 수정도 되죠. 이리 올리가지고 전부 배웠습니다. 이거. 이게 다 배운 겁니다. 거꾸로 아니지. 이리 옮길 수도 있고, 이 점을 이리 옮길 수도 있고, 그럼 이 형태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자, 취소하고 나가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나오고요. 자, 아까 디자이너를 누르라 보시다. 그럼 디자이너를 누르더라도 똑같은 화면에 놓은 거죠. 똑같은 화면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속성에서 자, 방출 방법. 우리 어떻게 방출할 것이냐? 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스타일로 됩니다. 이런 스타일 되는데, 자, 전기식이고요. 방출을 갖다가 원 형태로 하겠다.
원을 늘려봅시다. 그럼 원을 대신 이렇게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보면 원 형태로 되죠. 또 전기식이고 마스크 형태로 하겠다. 마스크를 또 바뀌었지요. 또 그리고 점 형태로 하겠다. 다 바뀝니다. 이점 형태로 되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입자 스타일은 뭐냐 보이시다. 자, 되돌리 계십니다. 원래대로 쭉 되돌리 가지고 이제 다 되돌렸지요. 마스크 이미지 사용 여기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용해보면 본인이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를 갖다, 그죠? 봐야 됩니다. 그러고, 입자 스타일 한번 보세요. 입자 스타일. 클릭해보면, 스타일이 이쪽 있죠? 이거를 다 한번 해가지고, 클릭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프레이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리고 자기가 맞는 대로, 근데 퍼짐을 하면, 어떻게 퍼지느냐. 이렇게 퍼진다. 또, 자, 이거는 각각 아이콘을 선택해서 프레이 시기 보고 어떻다 하는 건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 입자 추가 삭제입니다. 밑에는. 입자 추가 삭제해 보면은 기존 입자가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입자를 요거로 제압하겠다 하는 건 요거를 하고 델키를 위로 보면 제압지표입니다. 그죠? 그죠? 요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를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 이미지 삽입은 사용자의 지정한 이미지를 불러와요. 삽입하겠다 이 말이고, 기본 이미지 삽입을 누르려면은 이런 화면이 뜨지요. 이거는 파워 디렉터에서 지원하는 거기입니다. 여기서 이어서 뭐 선택합니다. 여기서 쭉 있죠. 여기서 있는 데서 뭐 풍선을 한번 선택. 풍선을 선택하면 뭐 풍선이 하나 여기 생기십니다. 그죠? 그죠? 자, 이어서 풍선이 우지러시 치기는 풍선 간격에는 이어서 편집이 되고, 요거를 우지러시 요 간격에 대해서 이거를 편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요. 또 재활락 하면은 선택한 거를 이렇게 재활 볼 수도 있고, 그죠? 델해가 매개 변수 수정해 보시다. 매개 변수 수정해 보면 요런 뜹니다. 방출률 최대 개수는 뭐 얼마 하느냐, 재활락 한밑 왼쪽으로. 왼쪽으로 많게 하고 오른쪽으로 이러죠. 수명은 길게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길어지고 밑으로 왼쪽으로 하면 짧아지죠. 수명 변형 크기는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 이쭉 하면 속도는 빠르고 늦고 속도 변형은 빨랐다 느리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회전을 갖다가 몇분 돌릴 것이냐. 뭐 이런 게요. 회전 속도는 빠르게 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회전 속도도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 자, 이어서 3D 설정, 변형, 색상, 뭐, 이랬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고, 페이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미지 페이드가 활성화하겠다. 체크된 거는. 이거 체크를 한번 더 눌러보면, 체크가 해제돼 보죠. 그럼 페이드 인 될지게 활성화 안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밑에는 이미터 페이드 아웃 활성화. 이미터 페이드 아웃 활성화 하는 거는. 아웃대치게 서서히 사라지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체크 안 해보면 그걸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입자 페이드 인 활성화. 입자가 처음 나타날지게 서서히 나타나더라. 아니? 투명도가 투명도가 처음에는 안 나타나다가 서서히 진하게 원 색깔대로 그대로 모습을 나타내겠다 이 나입니까? 이것도 한번더 눌러보면 체크 해제돼 봅니다. 해제돼 가지고 페이드 인이 안 되겠지요. 페이드 인 입자 페이드 아웃 활성화 하겠다. 하던 체크고 사라지기도 아웃에서 사라지기고 시작할 때고 이렇습니다. 여기 활성화하겠냐 하겠냐 한번 더 누르면 체크 해제되고 그렇죠. 자, 원래대로 이렇게 해놔 봅시다. 해놔놓고 이것을 요 있습니다. 요 확인 누질라범 발휘돼 보지요. 발휘 이저저 확인된 대로 적용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을 다음에도 다한더 이것을 내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장했다가 다음에도 이것을 바로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사용하겠다.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름을 특별히 붙이면 됩니다. 찾기 위해서
이해도 높여서 샵샵샵 일 해봅시다. 자, 요리 확인을 위해랍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정되고 이거를 이 화면에서도 트랙에서 적용하겠다 하면 확인. 이 화면이 적용된 겁니다. 아까 봅시다. 사용자 지정에 여 있습니다. 여 지정이 있죠. 여기서 샵샵샵샵 일 있죠. 여기 하나 생기십니다. 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거는 요래 하나 생기십니다. 예, 그죠? 그러면 다음에 설치기는 봅시다. 밑에 트랙에 트립을 지워십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자동 설치시면 이 지정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것이 사용자 지정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바로 이 트랙의 라이브러리 이 트랙의 타임라인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으면은 전번에 내가 다른 의미로 저장된 그대로 이게 적용되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무료 템플릿이 회원가입하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편집하고 편집된 것을 다른 의미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